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좌우에나 일당은 리회룽과 제대로 한판 붙잡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하여 리회룽은 전화를 넣어서 바이보타와 함께 싸우려고 약속을 잡았었고, 이어 또 하나의 근다 조직 두목인 저후순한테도 이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조사자야, 어떻게 돈을 막 쓸어 담느라 정신없지? 야? 이 저후순은 그 당시에 바이보타 다음으로 이란 현에서 이 큰 세력을 가진 놈이었다고 합니다. 조사자, 내 아들을 데리고 나랑 전쟁 한판 해줘야 쓰겄다. 그 어떤 어린 놈들이 내 룸사롱에 와서 한바탕 다 박살을 내놓고 내 행동 대장을 죽인 게 아니겠. 그래서 내가 그놈 중에서 이 한 놈을 경찰에 넘겼거든. 근데 난강의 리쥔을 알지? 그놈을 시켜서 이 30마일 위에는 가져오면서 이 일을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니? 아니, 내 리회룽이 부하 몸같이 겨우 30만 위엔 몇 개 안 되겠나? 그래서 내 그놈들과 이 내일에 한바탕 붙으려고. 그러자 저쪽에서 저 후수는 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제치는데, 뭐요? 리쥔이요? 그 난강에서 문화궁을 하는 그놈 말이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리쥔 그놈이 뭐 난강에서나 좀 하겠지. 어디 감히 여기까지 와서 한답니까? 근데 그러한 리쥔을 보낸 그놈은 대체 누군데요? 저후순이 묻자 이 리회룽은 대충 얘기를 늘어놓는데, 몰라. 그 리쥔이 싸위라고 하던데 이름이 쪼웬 난이라더나 뭐라나? 그리고 짱쥔이라고 요 똘마니도 하나 있던데, 다들 기차역에서 노는 피레미들이던데? 누구요? 그러다 저쪽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였었는데, 사실 이게가 그 당시의 건달들이 웬난 일당 이름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는데, 쪼웬난이요? 짱쥔이요? 웬난과 리쥔이 이 사위와 장인 사이랍니까? 그러자 리회룽은 아주 의아해하면서 묻는데, 뭐야, 너도 쪼웬난 그 피레미들 아니야 하고요. 아이고 형님의 쪼웬난이는 이 피레미가 아닙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깡 하나만은 타고난 놈들이라고요. 그러자 리회룽은 믿지를 않는데, 그래, 그놈들이 좀 세다고 내 듣긴 들었다. 근데 그렇게도 세야? 너랑 비교하면. 예? 저랑요? 말도 안 됩니다. 그놈들은 그냥 센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하게 센 놈들이죠. 그놈들이 기세가 지금 거의 하늘을 찌르듯 한데 형님이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다 리회룽은 그리는데, 저후순아, 저후순, 내 그래도 이제껏 이놈을 대건달로 봐왔었는데 뭐 조그만 피레미들을 그렇게도 쳐주나? 어?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 그놈들과 면목을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놈들이 내한테 얻어맞을까봐 바빠나서 이러는 게 아니겠니? 내일 바이브타워도 애들을 데리고 나오거든? 네가 암만 그놈들을 봐달라고 해도 어딘도 없다, 알았니? 내 니랑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번에 그놈들이랑 붙었었는데 뭐 고작 해야 몇 명도 안 되더라고. 있어봤자 쪼웬난 일당 8명과 아 맞다, 그리고 뭐 쪼후스인지 뭔지 하는 것도 내일 온다더라. 근데 내가 대충 계산해도 우리 쪽은 300명이나 되거든. 30명에서 한 명을 못 잡아먹겠니? 그러자 쪼후스는 더더욱 어기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였답니다. 형님의 금방 누구라고요? 쪼후스요? 쪼후스가 온다는데도 바이보터 그놈이 나온다고 했다고요? 형님, 그거는 이 그놈이 형님을 한방 먹이려는 겁니다. 지도사른이라고 이 남이 칼을 빌려서 형님을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죠. 형님의 이러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멀리로 망명이나 가세요. 그래야 형님이 이 살 수 있는 거랍니다. 뭐? 그러자 리회룽은 제대로 어기 막혔다고 합니다. 내 뇌를 보고 고작 그 몇 명이 두려워서 망명이나 가라고? 됐다, 그만해라 이놈아. 바이브토처럼 이 의리 있는 놈을 모함이나 하고. 차후순아, 됐다 그래,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이어 뚜뚜뚜뚜 리회룽 이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참,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해줘도 못 알아주니 죽어도 싸죠. 이어 리회룽은 다른 몇몇 두목들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 몇몇 두목은 이 리회룽처럼 허파에 그냥 바람이 가득 찬 놈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쓸데없이 흥분하면서 누구와 싸우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냈다 달려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자란 놈들이니까 나중에 모두 다 빨보토한테 당하고 강호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바로 이튿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왔었는데, 리회룽이 나이트 밑에는 이미 200여 명이나 되는 깡패 건달 놈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란현에는 석탄 채굴장이 많으니 돈이 많고 또한 돈이 많으니 이 강호의 깡패 건달 놈들도 엄청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그 200여 명을 보자 리회룽은 어깨가 아주 제대로 으쓱해졌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내 200명이 있으면 그 누구를 꿀리지 못하겠니? 여기에다 파이브타워가 또 한 100명을 데리고 오면 300명이 되겠네? 어이, 여러 강바즈님들, 우리 이만한 병력이면 그 저외난과 짱주인 일당을 이 무릎을 꿇리고 또한 전체 난강구역까지 쳐들어가서 다 먹어치워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여러 강바즈들은 하,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예? 예? 금방 누구라고요? 현장에 있던 대여섯 명의 건달 두목들이 갑자기 휘둥그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기 누구야? 그 난강에 기차역 부근에 외난 일당이라고 있다. 이제 뭐 나이 30살도 안 된 새파란 피라미드지. 그러자 말입니다. 이 몇몇 두목의 얼굴색이 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놈들은 누군지도 안 물어보고 이 싸우러 오라고 하니 덜렁덜렁 찾아왔는데 누구라고? 외난 일당이라고? 그 각 지역 강바즈들이 수확기 저 외난 일당이라고? 리회룡은 장사를 주요로 하는 놈이었었으니 잘 모르겠는데 이 전업 깡패 건달 놈들이 외난 일당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외난 일당은 전에 난강 기차역이 강바즈 류완룡을 죽였었죠. 그리고 전체 난강 구역이 강바즈 두하이밍이 제1행동대장 로준을 죽이고 이 두하이밍을 납작 꿀렸었고요. 그리고 저우궈펑이랑 이 한창 잘 나가던 조폭 두목을 때려서 밥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서판구역 빅토리아 사장 왕웨리가 모셔온 이 조폭 두목 왕창제는 골로 보냈었죠. 또한 뭡니까? 숭배 구역이 강바즈 양뼈의 부하 한 명을 죽이고 이 숭배 구역과 서판 구역이 강바즈 이 두 명을 보기 좋게 꿀렸었는데 하여 강호에서는 그 외날 일당을 할빈 각 구역 강바즈들이 수확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놈들을 상대로 싸우라고요? 이거 그야말로 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겠는데 이 여러 구역이 강바즈들 대여섯 명이서 이 구석에서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야야 저 리회룽이 그 외날 일당이 뉘긴지 아예 모르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은 그 악랄한 놈들은 모를 수가 있다니. 그러자 다른 놈은 그러게 말이다. 우리 살겠으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이 곁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이미 다 왔는데 빠지긴 어떻게 빠져? 얼마나 쪽팔리겠니? 한바탕 싸워준다고 애들까지 다 끌고 왔는데 아 답답하네. 저놈이 외난과 짱준이라 얘기를 안 했으니 내가 온 거지. 얘기를 했더라면 내가 돌았다고 여기 오겠니? 하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놈은 한 놈이 있었다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2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아이 될까? 그러다 곁에 놈들은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 200명이면 뭐 우리 이 200명 중에 놈들을 죽일 수 있는 깡이 있는 놈이 있을 것 같니? 없다 없어. 우리 이 200명은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건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 근데 그놈들은 다르다고.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앞뒤도 안 가리고 사람들 무리를 향해 팡팡 하고 쏴대는데 그 총알들이 이 눈이 달려다니? 이 때가 되면 이 200명이 도망을 치느라고 서로 짓밟혀서 죽을 거다. 그러자 곁에서 이 한 놈이 담배불을 확 끄고서 얘기를 하는데 내는 무조건 빠져야겠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맨즈고 뭐고 살고 봐야지. 이놈을 리회룽한테 요 헤헤 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룽거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내 집에 계시는 늘로하신 부친이 이 발을 삐끗하여서 발목을 다쳤다지 뭡니까? 보아하니 여기 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나의 이 40명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자 리회룽은 얼떨결에 그러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 얼른 가봐야지.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나도 가볼까? 그러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형님은 그냥 형님 일이나 보시고 다음에 그냥 부디 살아서 뵙지요. 이놈이 이상한 한마디를 남기고 이 자신이 4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헐레벌떡하며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이 성공했네? 그러자 다른 한 놈도 또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찾아가서는 어머니가 생일이라고 이 대충 얼버무리고는 부랴부랴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회룡이 뭐 허락을 하든 말든 냅다 도망부터 치고 보는 건데 뭐야 저놈도 성공한 거야? 그러자 다른 놈들은 이 더더욱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두 놈이나 거짓말을 하고 떠나는데 이제 또 거짓말을 치면 놈이 안 믿겠죠. 또한 원래 200여 명이나 됐었는데 이제 120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머지 밑에 부하 놈들도 이 다들 당황해지는데 아니 다들 떠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자신이 두목들과 묻는 거였었는데
아이 되겠다.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망쳐서 살자. 이 나머지 두목들은 이 우주로 모여서 그 리훌룽한테 찾아가는데, 형님의 저 앞에 두 놈이 왜서 다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놈들은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자 이 리훌룽은 머리도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쟤네가 어떠한 애들인데 그 어린 놈들과 저 후스가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고? 말도 안 돼. 쟤네 이 다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자 말입니다. 형님의 그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응? 뭘? 쟤네가 집에 일이 있어서 간 거지 두려워서 간 게 아니라고 이놈들아. 하지만 아니요 그 전에 말씀 말입니다. 그러자 전에 말? 무슨 말? 피라미들과 저 후스를 그랬니?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나이도 좀 들고 분위기가 돼 보이는 놈이 바로 그 저 후스라는 놈이더라고. 근데 그 피라미들 뒤나 따라다니는 놈이 뭐 그냥 그렇겠지 뭐. 아이 그렇나? 와, 그러자 남은 몇몇 두목들은 다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자신이 부하들을 집합시켜서 냅다 줄행랑을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대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리회룽이 그 중에 한 놈을 꽉 잡고 물어보자 이놈은 문득 리회룽이 불쌍해졌다고 하는데, 하여 급급히 그 저후스와 웬나 일당이 전적을 이 자세히 설명해주고는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 도망치고 그 리회룽이 부하들 30여 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놈들 또한 다들 겁에 질려 있었으며 싸우기도 전에 이 사기가 이미 바닥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회룽은 멍해지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체 어떠한 조폭군단이면 이름 하나만 대도 그 200여 명이 조폭군단을 물리칠 수 있냐고요. 그제야 리회룽은 제대로 찔 얼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그 바이브타워 그놈은 왜 안 오는 거지? 바이브타워만 있어도 이 망신은 안 당하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뭐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뿡 하고 저 멀리서 차량 세 대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짱주인이 호랑이 대가리 벤츠가 제일 앞장서서 척 도착하더니 차문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쩌우에남과 쩌우후스가 척 내리는 거였었는데, 야야야 어디 보자 은하야, 은하 리회룽이야, 요 앞에 나서 봐라. 내 떠올리의 고향동에 저후스다. 내 한방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 확인해 봐라 이것들아. 그 저후스는 이미 단방에 끝내버리려고 동풍호 권총을 장전까지 하면서 내리는 거였었는데, 이어 그 뒤에서는 쩌우엔난이고 탕리창이고 야바고 다들 권총들을 꽉 잡고는 무섭게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말입니다. 회룡 쪽 부하들은 다들 눈치나 힐끔힐끔 보면서 찍소리도 못 내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혹시 쓰거입니까? 고향동의 쪼후스 큰형이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영광입니다 형님. 리회룽이 납작기는 꼬라지를 본 쪼후스는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붙이면서 묻는데, 니 뭐 나를 아니라고요? 아이고 알다마다뇨, 할빈에서 형님이 이름을 모르면 그건 간첩놈이지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지만 이 실물은 처음 뵀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이 패기, 이 분위기, 이 참으로. 네, 회룽이 알라빵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쪼후스는 멈추게 하는데, 이러한 얍삽한 놈들이 알라빵기를 시작하면 그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됐고 너가 룸사롱 사잘 리회룽이야. 쪼후스는 이 왼손에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오른손에 권총을 척 축혀 세우는데, 그러자 스거 내는 리회룽이 아닙니다. 내는 리회룽이 동생 리회후라고 부릅니다. 뭐? 그러자 그 리회룽이 뒤에 서있던 이 그의 부하놈들이 멍해지는데, 아니 이 한계 극사회 캄바즈가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요. 네 형님들 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 나의 형 리회룽이 감히 겁도 없이 쪼후스와 웬난 형님 앞에서 하느냐 했다면서요. 하여 제가 죽고 싶어 하면서 이 한바탕 겁나게 욕해놨습니다. 돈이요? 돈은 뭔 돈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 한 명이 죽은 거는 그놈이 명이 안 좋아서 죽은 거지요. 형님들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큰 형님들, 저희 이 아무것도 모르는 리회룽 형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말입니다. 웬나 일당들은 당연히 리회룽인지 리회후인지 모르겠는데, 니놈은 리회룽이 동생
리회후라는 거지. 근데 네가 이 형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가 있니? 그제야 쩌후스의 권총은 이 아래로 내려졌었고 리회룽 이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가리를 끄덕끄덕 끼는데 당연합니다 큰형님 당연하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곁에서 이 웬나니 니 리회후라고? 이 의심적인 목소리로 묻는데 네네 형님 분위기를 보아하니 형님이 바로 쩌웬난 형님이시군요. 그러면 이 짱준 형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솔직히 웬난보다 두 살 많은 짱준도 그 리회룽보다 열다섯 살이나 더 어렸었는데 난 그 주인 그 한 번만 봐주세요. 나의 이 리회룽 형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도 철이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이 감히 난 그와 주인 그 앞에서 쓰인 척하다뇨. 돈도 다 필요 없답니다. 자 이럽시다. 그 형님이 지금 경찰에 잡혀있는 형제님 오늘 이내로 당장에서 풀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자 태도는 괜찮네. 근데 아우야 니 이것만은 알아둬야 된다. 만약에 요번 일 마무리가 그락제채야 그러면 너희 그 형 리회룽은 무조건 죽는 거다 알았니? 그러자 리회룽은 또 굽신굽신거리면서 맹세까지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들아 가자! 웬난이 얘기가 떨어지자 이놈들은 다들 차에 올라서 브릉 하고 출발을 하는데 하지만 차량들은 이미 다 떠나는데 그 리회룽은 아직도 바짝 얼어서 계속해서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에 됐습니다. 놈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제야 리회룽은 이 얼굴에서 쫙쫙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대면서 뒤돌아보는데 근데 어라 이 부하놈들이 다들 두 눈이 휘둥그레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이 우리 강바즈 대가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팩팩 돈다고요. 비록 이 너무나도 추잡스럽고 쪽팔리겠지만요. 다들 아가리 조심해라. 이 일은 우리만 하고 이 밖에서는 입을 꾹 다물어야 된다. 아니면 이 우리 조직이 전체의 개망신이다 알았나? 이어 리회룽은 부랴부랴 경찰서에 전화를 넣어서 다짜고짜 야바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맨 입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 죽은 딸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 리회룽 이놈은 자신이 돈 30만 위에는 매겨서 이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웬난 일당은 일전 한 푼도 안 냈었고요. 그날 밤 야바는 풀려서 아지트로 돌아왔는데 어라 이 왼쪽 눈에 칼자국과 함께 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험상궂게 생긴 이놈이 외눈박이가 되어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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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 이 더더욱 섬뜩해졌다고 하는데 아이고 됐다 여기서 이제 끝내자. 필경 니놈이 그쪽에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이만한 걸로 끝내는 것도 다 괜찮지 뭐. 그렇게 있는데 이 삘릴리 삘릴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었는데 네 이어 받아보니 리쥔이었다고 합니다. 싸위야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라고요. 네 아버지 싸우기도 전에 이 놈들이 쫄았습니다. 리회룽이 동생 리회후가 나서서 이 잘못을 인정하고 돈도 안 받고 야바도 풀어줘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자 어? 리회후? 동생? 어? 하하하하 리쥔은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리회룽 그놈이 뭔 동생이 다 있다냐 보나마나 쫄아서 요 살아보겠다고 새머리를 굴린 거겠지. 야 내가 그 꼬라지를 봤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 그런 거였나요? 그제야 웬나 일당들도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고 하는데 이어 자신이 아지트로 돌아간 리회룽은 이 너무나도 쪽팔려서 머리도 못 쳐들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잠깐만 그 가만 보자 하니까 파이버터 그놈이 더더욱 괘씸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놈을 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뭐해? 형님에 아직 살아 계셨습니까? 아니고 아이고 그날에 참으로 미안하게 됐었네요. 내 차량 기사가 말입니다. 차를 거지같이 운전해서 이 구덩이에 툭 빠져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 거죠? 예. 그러자 뭐? 차가 구덩이에 빠졌어? 리회룽은 매우 어이가 없어서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 예 형님의 기사놈이 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운전해서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회룽 형님이 멘즈가 이리도 센데 내 요 몇 명이야 뭐 있으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 거죠. 형님의 그 나중에 어떻게 끝났습니까요? 오케이 내 어떻게 끝냈냐고? 내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이 빌고 들면서 겨우 끝냈지. 근데 파이버터야 너가 그렇게 의리를 지키겠다면 내 지금 웬난과 쪼후스한테 전화를 넣을게. 에? 내 아우 파이버터가 저번에 일에 이견이 많은데 함 뜨겠는가고. 어? 어떠야 파이버터야 왜?
왜? 네, 빨보터 이놈이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빨보터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렇게 야가 빠지게 놀다가 나중에 리정광 형님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크게 혼났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폭시대 이야기에서 다시 하고요. 그러면 이 다음 회에 또 짜이지!